스파키 민입니다. 이거 간만에 하염없이 이거 정동원님이 부르신 거 이거 해볼게요. 연습을 안 했는데 원래 이거 안 부르려고 했는데 해볼게요. 필 받아서. 오늘만은 아니길 바랬죠. 우리의 마지막 날이 저물어 가던 그 시간 속에 멈춘 우리를 그대로 지워가네요. 아, 까먹었다. 그 쉬운 인사 한번 하는 게 그렇게 힘들었는지 이 모든 얘기들을 가슴속에 깊이 묻어두고 아무 말 없이 떨리는 눈에 눈물이 흘러 차갑게 돌아서는 뒷모습만 하염없이 바라만 보는 나 혹시 그대 돌아와 줄 것 같아 내 하루를 눈물로 보내요. 아, 이게 약간 가리낀 소리 나는데 컨트롤이 안 돼서 여태 불렀던 것보단 낫네. 아직까지는 그 쉬운 인사 한번 하는 게 그렇게 힘들었는지 이 모든 얘기들을 가슴속에 깊이 묻어두고 눈을 감으면 다시 그대 잡힐 듯하죠. 바보같이 길었던 우리 사랑을 이렇게 또 한 번 불러보면 나를 보던 그때 행복했던 그 미소가 이토록 날 괴롭히는데 못 놓아서 몸 모으질 못했어요. 어지럽네요. 혹시 그대 돌아와 줄 것 같아 그대 하나만을 기다려요. 차갑게 돌아서는 뒷모습만 하염없이 바라만 보. 그대 돌아와 나줄 것 같아 매일매일 그대만 그리는 나죠. 아, 망했다. 아씨, 나 조를 나저 이렇게 해버렸네. 아, 예. 목이 목 열심히 힘 빼고 하려고 했는데 힘이 들어가네요 하고 입술에. 아, 음 틀린 것도 있고. 아, 나를 보던 그대 거기까지 괜찮았는데 나를 보던 그대 할 때 완전 빠사주였잖아요. 나를 보던 그대. 아, 여기 어이 따로 하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. 나를 보던 그대. 아, 또 입술.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 되게 무서운 거예요. 제가 김명기님의 그 어떤 발성 그 메커니즘을 몸에 익힌 지가 한 달하고도 보름 좀 넘었는데 자꾸 예전에 거지 같은 그 발성 스타일을 자꾸
나오는 거지. 이거 몇 개월 걸릴 것 같아요. 아이, 거기서 망했어. 그대 행복했다. 괴롭히는데, 아, 거기 애들이 팔 수 있었는데. 스캣이라고 그러나? 괴롭히는데. 아, 여기 너무 높나? 여기 다 찢어졌었죠? 찢어졌죠? 매일매일 그대만 그리는 할 때 는 발음 거기서 안 됐죠? 나, 조 할 때 조를 조금 더 오하고 어 사이의 발음 입모양으로 했어야 되는데 소리가 안 나오니까 오, 어로 해버린 거야. 아, 잡기 빡세. 매일매일 그대만 그리는. 이거 맞나? 나도. 아, 지금도 턱에 힘이 들어갔다.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. 지금 제가 메커니즘이 좀 꼬였는데. 아, 예. 아까 불렀던 회상이 차라리 낫네. 너무 거지같이 불렀다. 확실히 아직까지는 이 헬곡 부르기 힘들어요. 그나마 중음 노래 때는 혀하고 입술을 힘 빼는 게 좀 어느 정도 되려고 그러면 이런 빡센 노래에는 예전 습관이 자꾸 튀어나와. 아쉽다. 일단 오늘은 최재훈님의 회상하고 정동원님이 부르신 그 이제 타디스 프로젝트의 노래 하염없이 이거 두 곡 올리겠습니다. 제 채널에 올리겠습니다. 유튜브 채널에. 건강관리 잘 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